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때 아닌 소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성을 걱정한 시민들이 소금을 미리 사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껑충 뛴 가격에도 현장에서는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마트입니다. 문을 열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쇼핑카트를 줄지어 세워놓은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트 문이 열리자 차례대로 입장하고 모두 약속이나 한듯 소금 판매 진열대로 향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금 대란이 벌어지면서 제주에서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운동하다 보면 5시 반에 여기 와왔는데. 아, 5시 반부터 줄 서신 거예요? 여기가 첫 스타 들어와 기다린 거예요. 소금이 이게 서민들의 필수품이니까. 그 있어야 되니까 꼭 여기서 구하러 왔죠. 사재기를 막기 위해 마트 차원에서 1001년 구매 수량을 1인당 한 포로 제한했지만 금세 동의납니다. 소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마트 영업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입고된 모든 물량이 품절됐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소금 안전성을 우려한 시민들이 대거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잦은 비날씨로 1001년 생산량이 감소한 점도 공급 부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1년 20kg 가격은 25,000원에서 최근 3만 원으로 20%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소금가 올까 봐서 미리 사다 놓으려고 지금 미리 왔습니다. 그 오염수 때문에 이거 뭐 수산물은 못 먹잖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일본한테 항의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유통업계는 소금 수요가 증가한 반면 공급은 한정돼 있는 만큼 당분간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산지하고는 협의를 하면서 계속 물량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산지 상황도 지금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도 지금 2022년산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간수가 좀 많이 빠진 뭐 20년산이나 19년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물량이 지금 다 빠지고. 정부는 소금 가격이 오를 경우 정부가 수매한 후 할인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001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